중기로 후반에 좀 뛰면서 3점이 좋아졌어요. 네, 자 반칙이군요. 아 임준수 이런 건 쓸데없는 파울이에요. 전자랜드도 네.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임준수 선수 네. 의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. 나거나 자 반칙이에요. 아, 자 네. 전자랜드 팀 반칙인데요. 쓸데없는 파울이에요. 네. 지금의 반칙은 예 홍경기 선수인데 전자랜드로서는 아쉽죠. 네, 아쉽죠. 많이 아쉽죠. 네. 네, 아, 네. 발이 좀 꼈다는 이야기인데요. 그렇죠. 이제 박찬희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상대 선수 또 박찬희 선수 디펜스가 헬프 사이드에 깊게 들어갈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전자랜드는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자, 오늘 얻어낸 자유투 9개 중에 8개를 성공시키고 있는 정찬현입니다. 네. 전자랜드는 차바위 선수가 나왔고요. 자, 박찬희, 김낙현, 공격자 반칙입니다. 조나단 모틀리. 지금 또 이제 모틀리가 스크린 걸어줄 때. 그렇죠. 네. 자, 이현준, 나거나가 하이퍼스로 나왔어요. 자, 반칙이군요. 세트도 파울이에요. 스카세 반칙입니다. 슬라이드로 빠져도 되거든요. 네. 스카 선수가 굳이 뭐 저를 치고 가면 파울이죠. 자유투로 오늘 첫 득점을 하고 있는 김지호 두 개 모두 넣어줬습니다. 자 61대58 석점차 정창영 자 수비 두 명이 붙었어요. 안쪽 넣어줬습니다. 자 반칙 세트도 파울이죠. 네. 송창용 선수 활짝 웃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전자랜드는 중요할 때 쓸데없는 파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러네요. 아, 예. 예. 자, 유튜브 밀고 들어갔습니다. 네, 63대 59가 됐고요. 남은 시간 5초, 4초, 3초. 정영삼 한 바퀴 돌면서 페이더웨이.